된가요? 근데 저 마이크 안 들리는 거 아니야? 들려 들려. 아, 들리 들릴 거야? 제목이 뭔데? 드리블 JJJ. 드립을이에요. 드리블이에요. 드리블. 드리블. 그 이거. 어. 축구 재밌겠다. 도리볼. 하이볼. 하이. 오. 야, 모니다를 한번 해보세요. 야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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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드리블 JJJ네 진짜. 야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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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네. 근데 제니 형은 괜찮아요. 아, 재민이랑 옴파룸파 찍기로 했는데. 그니까. 재민 오츠카레마스 라고 하셨네요. 뭔가. 네. 오. 오. 트러플 JJ도 괜찮다. 아, 먹었다 좋아. 저 또 찌그레타. 이마. 어찌까지 삼아 드시다. 좀 다 해주고. 오늘 밤이다. 오늘 밤이다 상가. 아이다. 그런 거. 어? 일본어 너무 더 어려운 일본어. 세나가 듣고 요렇게 쉬고 오니까 좋아. 오, 뭔 말이지 이거? 그냥 왜 한 거예요? 뭐? 반가운 말 뭔 뜻이지? 세나가쿠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세나가쿠가 뭔 말이지? 세나가쿠? 내가 되게 좋아하는 일본어 맞춰봐. 나나기상 또 오늘 그 뭐지? 나나기상 누구야 도대체? 여기 하는 거 사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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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네코짱 맨날 하고 나나기 나니? 얘들아 오늘도 수고했어. 꽝 다베타? 예? 뭐라고? 꽝 다베마시타까? 저희가 사실 방금 약간 공연이 끝난 지는 좀 되는데 저희가 조금 늦게 온 이유가 오늘 아니 방금 또 이제 디프리를 하고 왔잖아요. 아 디프리 yes 디프리 하지만 항상 그냥 yes. 밥만 먹고 오는 it is 디프리 yes okay. yes 근데 duty free는 어디죠? 로테면세 썸을 써야 된다면 저희가 로테면세죠. Let's get it. 디프리 TMI요? 일단 저 오이만 네 접시 먹은 것 같아요. Cucumber. 네, 오이를 그냥 네 접시를 먹었어요. 오이를. 거의 저는 오이팩 칼라 갖고 온 줄 알았어요. 제너 왕! 건방와 재민이 형이 일본어를 열심히 하더니 근데 우리 이제 히라가나는 다 외우잖아요. 다 보잖아요. 네. 가타카나랑 한자가 좀 문제지 히라가나는 사실 이제 다 외워가지고 에이 귀여워. 움파룸파가 유명한가요? 유명해요 그거. 너무 약간 좀 코믹 챌린지던데? 우리는 냥냥! 우리는 항상 코믹한 것만 했어요. 그 당당당당 뽀뽀뽀뽀뽀뽀뽀뽀뽀 그거에 관심이 당당당 뽀뽀뽀뽀뽀뽀 띵띵띵 그거 요가타데스카 띵띵띵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그래서 디플 제이 콘텐츠를 미리 스포를 지성 씨가 해준다고 하십니다. 애초에 이거 말하는 것도 스포 아닌가? 이미 얘기
했잖아. 응, 그렇죠. 이미 얘기했잖아. 어, 기억이 얘기, 안 났어. 얘기 안 한 것처럼. 근데 어? 아, 기억이 안 났어. 너 기억이 우소츠키 데스까? 아, 너 그 뭐지? 너 두 개 얼굴 있어. 두 개 얼굴. 이중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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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근데 트리플이 트리플 J 스포할 게 있나요? 뭔가 조금 애매한데? 사실 뭔가 어떤 걸 해야 될까 고민해서 이제 여러분들 조금 추천해 주는 편 아닌가요? 조금 0편 느낌? 0편? 이게 지성이의 아이디어였는데 네. 지성이가 힘들어했어. 어? 네가 그렇게 찍자고 했었잖아. 아니야, 아니, 아 그게 아니라. 맞다. 아니, 제가 이렇게 하자 기획한 건 아닌데 그냥 이제 컨텐츠 팀 이제 한테 이제 뭔가 좀 여러 조합을 찍자 해가지고 이제 나온 건데 와 그럼 이렇게 셋이서 뭐를 찍을까 하더니 어 박상 그 제대로 재밌게랑 또 천재 이것저것 또 뭐뭐라 안 겹치게 뭐를 하는 게 좋을까 했었는데 저는 살짝 그거였어요. 그냥 이 조금 풍경 예쁘고 되게 우리가 조금 잘 나올 수 있게 네. 좀 사복 차림으로 예쁘게 잘 나올 수 있게 어떤 좀 그런 인스타 감성으로 뭔가 좀 그래서 우리가 뭘 했죠? 그런 거 많이 생길 수 있게 하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 그냥 네 그래서 저희가 했었는데 바로 뭘 했냐면요 우리 우리 뭐 했죠? 시즌 여러분들 간접 체험을 아 맞아 했습니다 맞아 그것도 했죠 뭐 어차피 뭐 내용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여러분들과 똑같이 한번 따라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또 이제 또 시즌 브이로그 같은 걸 또 보잖아요 저만 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네 한 번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브이로그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아, 골라 쏙쏙쏙 아주 알맹이 있는 것들만 저희 트리플 J가 지득시오 죄송하네 아 맞아 막 그 우리 포카 막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아, 그거까지 말하면 안 되지. 내가 그거까지 말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 지금.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아, 다 얘기해. 아, 나 잠깐만. 나 지금 약간 좀. 자, 예절샷 찍었고요. 너무 감이 없었다. 뭐, 연말. 아, 연말. 아, 미안해. 연말 결산했고요. 내가 치울게. 내가 치울게. 내가 이거 너무 감이 없었다, 이거. 너만을 뭐, 어쩌고저쩌고 뭐, 너만을 사랑해? 아닌데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안돼 너무 다 말하면 안돼 너 마늘 좋아해? 나? 마늘 안 나 구운 마늘 너 마늘 좋아해 나 구운 마늘 너무 그 구운 마늘이 뭐냐고 지금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건 지금 그건 뭐야 후회해 후행 뭐야 그거 후행 다 좋다 멋지 나가요 아 니오나파 미나상가 지금 마부시라고 하셨습니다 마부시는 뭐죠? 너무 밝다고 아 지금 눈을 지금 아 이거 빨리 이거 사과하세요. 이거요. 아 사과하세요. 아 죄송해요. 너무 밝아요. 조명 끌까요? 예. 재민이 막내. 얘들아 테이프 제이 움파룸파 쳐줘. 움파. 아 근데 뭔가 너무 코믹 아니에요? 아니야. 너무 코믹. 예쁜데. 난데 손난이 갖고 있노? 아 근데 오늘 아이따 에보코마 이따이 어제 오늘 SM타운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 타운쉽 같다 타운쉽 인가요? 네 오늘요? 어제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아, 근데 어제 오늘에서 한 개만 말하면 어제나 오늘 분들이 좀 실망할 수 있으니까 어제 하나 오늘 하나 어제도 그 마지막 전출이 제일 기억에 남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마지막 전출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오 왜죠? 왜냐하면 그때마다 우리 팬 여러분들을 정말 이 아, 구석구석 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그때 드디어 알죠. 약간 뭔지 알죠? 공연장에서 라이트 띄고 빵! 아, 그쵸, 얼굴 이렇게 맞아, 땅! 제 민 플래카드 땅! 바로 그냥 뀨! 하면 뀨! 바로 그냥 이렇게 다 약간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제일 좋았습니다. 오케이. 저는 형이요. 저는 오늘 ISTJ 시작할 때 아다 찰러가 원래 그 아,
앞에 클릭이 나오기 전에 미나상 사이고마데 모리아가테 이키마쇼를 하고 싶었대요. 근데 모리아가테라는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날 것 같다고 나한테 도와달라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그러면 너가 미나상 사이고마데 내가 모리아가테 이키마쇼 그러면 너가 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 줄 알고 올라갔어요. 근데 졸라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좀 당황했어. 그래서 그래서 응? 왜 안 했지? 이랬는데 내려와서 천한테 얘기하니까 당연히 나보고 미나상 사이고마데 모리아게테 하고 자기가 이키마쇼를 할 생각이었대요. 잘 안 되는데. 근데 나한테 그런 말을 안 했거든. 아직 끝나자마자 그 마이크 좋은 데서 막 계속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니요, 둘이 거의 뭐 싸웠어요. 아니, 서로 막 웃어 해맑게 막 웃으면서 해맑게 웃으면서 거의 무슨 네가 하사포를 막 방황하던데. 아니 형이 한다고 했잖아. 아니 네가. 아니 뭐지? 나 그 ISTJ 할 때 어제는 뭐 누가 했었어요? 형인가? 내가 했어. 아 맞아. 그래서 아 이거 무조건. 그래서 저는 철러가 미나상 사이고마데를 할 때까지 기다렸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와 진짜 언제 할까? 어 뚜둔 이거 마지막 뚜둔인데 어떻게 할까? 이거 이런 아무것도 못했다. 조용히 했어. 나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제는요? 어제요? 어제는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아 인정. 어제는 좀 정신 없었어. 어제는 이게 어제는 또 무대가 계속 저는 중간중간 계속 있어. 재능형 사실 재능형 타운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사실 어제는 좀 그 여유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준비하는데 여유가 있더라. 아니 어제 대기실에 딱 있는데 진짜 재능형이 계속 옷 갈아입고 좀 있다가 가고 또 왔고 옷 갈아입고 가고 계속 그래가지고 어땠어요? 그래서 제노가 너무 이뻐 보였죠. 근데 난 좋아요. 되게 마냥 너무 좋은 것 같아. 콜라보라던가 조금 그런 거. 주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Just like Zoo. 그리고 오늘 콩야야야 콩야야야 그리고 오늘 약간 챌린지 지옥이었어. 진짜 그러니까 사실 SM에 계시는 모든 아티스트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SM타운밖에 없잖아요. 그쵸 사실. 아니면 뭐 서로의 챌린지를 부탁할 때는 시간을 또 조율해야 되고 맞아. 스케줄을 잡아야 되고 연습실을 빌려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 SM타운이 절호의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쵸. 진짜 모두가 챌린지를 찍으러 와 맞아 진짜 준비할 때부터 바빴어요. 쉴 타임이 공연 전 말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연 때만 그냥 계속 이제 불려 나가고 그냥 하다가 현장 도착해서 하고. 준비하자마자 거의 쉴 시간이 없었죠. 치짱 오늘 챌린지 몇 개 찍으셨어요? 치짱 하이. 나 오늘 네 개인가? 나도 네 개 찍었어. 형 몇 개 찍었어요? 어? 쿄와 네코짱 노 히 오늘 형 히라 아니 칸지? 이거 뭐 한자? 한자도 읽을 수 조금 읽어 그 아니 형 한자 잘 맞아 잘하더라고. 쿄와 네코짱 노 히 데스까? 고양이의 날이요? 그니까 2월 22일이 네코짱 아 혼다 지금 20... 아 그래요? 루시 루나 루쿠 조심하나 놓고 주인이 없어지고 하고 싶다. 응. 소다요. 와. 소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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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또. 네코 짱. 재민상이 내일. 네코 짱. 아 근데 한번 왜? 아니 한 번에 진짜 한번 시크하게 얘기해 보자. 네코 주아? 아니 그거 말 진짜 그냥. 지성아. 지성 아 진짜 또 갑자기 아 어이가 없네 그냥 아 지성 너의 그 프레임을 나한테 씌우지 말라니까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요 알았어 나한테 씌우지 마 그게 아니라 뭔가 나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게 좋다니까 맞아 근데 한번 조금 뭐라 하지 기출 변형 느낌으로 이제 팬분들한테 아 약간 갑자기 와 갑자기 여기서 우회전 그런 느낌 몰래도 왜 똑같은 것 같지? 내 고짱
그냥 원래 들어야죠. 네. 그래서 뭐 사모예드 데이는 없나요? 햄스터 데이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그건 있어요. 내가 알아요. 3월 몇 5월인가 3월 며칠에 그랬어. 아 저거 자꾸 고수를 배틀하시는 분. 고수. 고수 먹지도 않았습니다. 고수인데요? 원래 이래요. 네. 다 같이 그 내구장을 해달라고 하시네요. 네? 저는 저의 천적. 야야야. 고양이의 장난감? 고아이네. 선인 동안 내 꽃장. 아. 선인 동안 내 꽃장. 하나 둘 셋 내 꽃장. 예. 예. 아 왕장 왕장. 안돼 안돼. 위시 친구들이랑 챌린지 할 생각 없어요? 위시 친구들 했잖아요. 오늘 누가 했지? 아 누군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Make a wish. 아 이거 바로 안 돼. 나중에 깜빡으로 느낌으로 해야겠다. 그니까 내가 넘어갔잖아. 아 그래요? 그럼 그냥 그만 말해 그냥. 너가 스포하는 거 형의 싶어. 눈빛을 그 못 읽겠어. 형이 지금 약간 렌즈 꼈죠? 아 맞다 렌즈 아직 안 꼈다. 아 지금 눈이 좀 빨개. 태어났네. 그래서 눈빛을 못 읽었어. 몇 명이니? 하이 진행시켜. 요카이. 지성이 그만 혼나. 지성이 혼낸 거 아니에요 저는. 저 재민 사랑입니다. 재민이 형이 화났을 때는 말을 별로 안 해. 하듀. 하듀. 얘들아 캡처 타임 플리즈. 5, 6, 7, 8. 자기만 좋은 거 같아. 와 이렇게 하면 대박인데? 나는 뭐해 그러면? 난 이거 할까? 오케이! 아 왜? 아. 어 그 순간 거의 무중력 상태였어. 재민이 저거 재민이 저거 해주세요. 뭐야 이거? 이게 안 돼? 어? 저 밑에도 안 붙어요. 아 이게 안 돼? 펄꾼지 어떻게 붙어? 이게 안 되구나. 안 되는데. 펄꾼지 어떻게 붙어? 무조건 된대. 팔꿈치 안 붙어요. 지성아 바지 정보 좀 알려주라. 저 이거 한 200번 입었던 바지긴 한데 이게 계속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딘지 모르겠네. 저항 난이 다 지금 벗어서 아 어. 바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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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스프 또 하이 스시 오! 다 매맛이다. 또 코라 오이시소. 아 코라 코라 뭐? 다 매맛이다. 코라 수시 오나카 페코페코 이마? 페코페코 좀 더 기억해 봐. 오나카가 페코페코 오나카 페코페코 에라 이게 재민이 형의 마음이구나. 약간 청개구리가 지금 아, 좀 읽어주세요 이제 댓글 좀. 알았어요. 형 많이 읽었긴 했다. 네. 아 나 오늘 셀카 저 셀카 찍었어요. 근데 저 어제 셀카 보냈는데. 근데 어디다 보냈어? 버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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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버블르에다 보냈지. 예, 셀카를 찍었는데 요즘 저희가 이제 앨범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앨범 이가 지성 씨 앨범 준비해요? 컴백 하죠. 우리 컴백해요. 지성이 솔로예요? 지성 솔로나?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던 사실이었는데. 집에서 아 아무튼 근데 제가 컴백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포토 이제 카드용 셀카를 많이 찍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과연 이게 올리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진을 올리면 안 된다. SM이 셀카를 뺏어갔다. 아, 형 이건 좀 이건 좀 논란이 있겠는 거예요? 지만 그게 지만 잠깐만 너가 더 찍었어야지. 지만 네. 아, 우리 또 그러니까 우리 또 CJ분들 되게 불만이 많거든요.
왜 자꾸 그 멤버들 셀카 자꾸 뺏어가냐 라는 아주 불만이 많으십니다 지금. 나 여기서 나 근데 이게 여기서 넘어가 스킵할까? 오케이 가자. 10초 넘어가겠습니다. 10초 넘어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 한번 더. 그렇지 그렇지. 됐어 넘어가. 10초 넘어가겠어. 됐어 넘어갔어. 그러니까 스시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스시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스시요? 역시 참치 아닌가요? 아 나는 요즘 흰살 생선이 맛있어. 아, 광어. 흰살 생선. 광어. 그러니까 아 겨울철 때 딱 방어 한번 불 먹었어야 돼. 붉은 살 생선은 오래 많이 못 먹어요. 맞아, 살짝 좀 느끼한 게 있어. 기름 기름기 때문에. 그치? 근데 그거 아시나요? 붉은 살이 많을수록 그 그거 뭐냐 나 갑자기 초록색. 야야야. 와사비. 와사비. 와사비를 많이 올려 먹으면 된대요. 근데 진짜 막 엄청 비싼 참치집 가면은 와 고기 두께만큼 와사비를 깔아준대. 근데 고기 두께만큼 와사비를 깔잖아. 그럼 나는 그 참치 맛이 안 느껴지고 코에서 불 나오던데. 근데 아 근데 진짜 와사비를 못 먹는 사람은 어떡해? 그런 사람 안타까운 거지. 철러가 와사비 못 먹잖아. 맞아. 인성 무엇? 아니 억지로 먹을 수 없잖아. 지성 그게 지성 안 좋은 거 지성 인성 지성 아니, 와사비 인성 지성 너 지성, 지성 와사비? 지성, 지성 와사비. 빨리 뚫고 주세요. 일본은 재밌었네요. 재밌었습니다. 타노 씨 갔다? 아, 타노 씨 됐어. 그거 사실 저희가 일본에서 또 여러 가지 촬영도 많이 했고, 맞아요. 네. 예능도 찍었고, 맞습니다. 아마 앨범이 공개되고 나서부터 아마 하나 둘씩 풀리지 않을까. 네, 그렇죠. 싶습니다. 다음 달, 다음 달, 다음 달. 잠깐만.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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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스포. 앨범 스포 좀만 해줘.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아 근데 우리 너무 많이 남았어요. 아직하게. 그렇지 않아? 맞아요. 근데 너무 이제, 많이 남아가지고 뭘 못하겠어. 근데 이제 저희 근데 언제 나온다고 이거는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건 맞죠. 그건 맞아요. 뭔가 네, 영상은 진짜 많이 할 것 같아요. 도가가 매짜루요. 매짜? 아 기다리시대 부다사이. 영상이 도가예요? 네. 동영상? 네 뭐 도가 어. 아, 재민이 형 네 살 수 있... 거의 약간 혼자서 좀 살 수 있을 정도인데? 아 저는 기회만 된다면 또 이렇게 뭔가 좀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네 확실히 진짜 살아야 돼. 그게 진짜 뭔 말인지 알지? 빨리는데 언어를 그냥 하려면 생존 언어여야 돼. 다섯 개 뜨부터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그래야 빨리 내려요. 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지성이가 좀 혼자 있어. 근데 밥도 먹어야 되지, 일도 해야 되지, 어디 이동도 해야 되지, 어? 호텔도 잡아야 되지, 뭐 집도 사야 되지, 뭐 집 뭐 이런 거 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은행도 가야 되지.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돼? 그 공부를 하겠지. 말이 안 통하니까, 그치? 네. 그러면 계속 쓰다 보면 그게 계속 그냥 입에 그냥 붙겠지. 근데 그거 아시나요? 그럼 이제 너가 샬라샬라샬라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비행기에서 봤는데 네. 통역 이어폰을 팔더라고요. 아니, 어. 혹시 그 게르로럭스의 머즈 그런 건가요? 아니 근데 0.5초에서 3초 내에 그 사람이 말한 거를 말해준대. 그게 아마 이번에 새로 나온 삼성? 아 근데 이거 매니저님이 얘기해 주긴 했는데 네. 그거 듣고 이제 삼성? 와, 삼성 핸드폰이 아마 오케이. 그 기능이 있다고 제가 신기하다. 네. 신기하네요. 그래서 뭔가 이제 시대가 진짜 외국어를 막 쓰리캐슬? 배울 필요 없는 시대가 왔나 생각되기도. 근데 요새 또 뭐가 유행이에요? 아날로그, 빈티지가 유행이죠. 그래요? 네, 그게 맨날 유행인 거 같아요. 그럼 2G폰 써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애니콜 그 뒤통수 다니는 컴퓨터 아니, 그렇게 번역이 잘 될수록 시티폰 너가 이제 직접 할 수 있으면 새벽 2시 때 막 조용히 해봐. 어? 번역이 막 나중에 되잖아. 요새 막 ChatGPT도 있고 번역기도 너무 잘 나고 근데 이제 진짜 딱 멋있게 일본어 바로 라라라 하면 이제 한국어로 번역되는 거야. 그 사람은 이어폰 쓰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럼 무슨 얘기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나 지금 모르겠어. 나 지금 말하자면 모르겠어. 기계 얘기하다가 이제 아무튼 되게 신기했다. 그냥 그전 그거 얘기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그 이번 컨셉이 청량이냐 청양이냐고 물어보는데 나는 둘 다 아닌 것 같아. 청량과 청량. 어? 근데
근데 이걸 말하는 타이밍이죠 지금? 괜찮나? 근데 맵진 않아요? 맵진 않은데 청... 그렇다고 시원하지도 않아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미지근해요. 미온수? 약간 36.5도 그러니까 저희가 샤워할 때 딱 느끼는 그 따뜻한 온도. 그쵸 그쵸. 드라이 정도. 네, 뭐 파이어 뭐 이런 느낌 아니어서 뭔가 애매하네요. 나나나나도 아니고 네. 라? 라? 라는데요? 라? 라에다 라? 라? 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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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파룸파 가자. 맞아요. 오늘 또 우리 제노상과 제노상. 네 무대가 정말 탁상 이빠이 많았잖아요. 오늘 혹시 뭐 오늘 쯔우랑 그 다음에 하댕 콜드 하고 드림 무대와 빛까지 하셨는데 어 근데 어둠에 둘러싸인 세상이 뭔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는데 아, 너무 바빠 보여가지고 뭔가 오늘 멋있어 보여. 오늘 그 약간 비하인드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떠셨어요? 왔다 갔다 할 때나 뭐 이럴 때나 무대를 할 때나 나 그건 기억나요. 어제 하댕콜드인가? 무대할 때 데뷔 무대보다 떨렸다고 전용이 말해. 어? 오랜만에서 강아지라서 긴장을 잘 강아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강아지가 원래 네 발로 있는데 두 발로 춤 추려고 하니까 하댕콜드를 거의 1년? 2년? 2년 거의 2년 만에 다시 하는 건데 사실 연습을 하루 한 거 같거든요. 아 이게 또 그럼 긴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 그리고 연습을 뭐 하루를 했든 이런 게 아니라 그 일본 가기 전날에 하거나 좀 아... 일찍 이게 뭔가 그 가루 직전을 하고 갔으면 솔직히 좀 어, 안무가 다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좀 그 전에 해갖고. 또 다시 와서 혼자서 안무를 리마인드 하는데 그러니까 그 예술에서 계속 하고 있더라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너무 이해가 돼. 이게 오히려 하댕콜드 안무가 되게 뭐가 없어요. 네 사실 안무의 양은 많지 않아. 네 아, 그게 더 어렵더라고. 아 이해하죠. 약간 반복이 맞나?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조금만 맞습니다. 움직여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야야야 항상 그 NCT 드림 안무 하면서 네 항상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아 그쵸 그쵸 또 맨날 그 구성 이동이 제일 빡세요. 네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헷갈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도 안 틀렸잖아요. 그쵸 살짝 틀린 것 같은데 반응이 약간 그러니까 강한 긍정은 살짝 타이밍 하나 틀렸어. 아 그 그 정도는 뭐 아 그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죠. 사람이 내 무슨 뭐 완벽한 뭐 로봇도 아니고 그쵸, 네 어쨌든 오히려 그런 게 이제 인간미 강아지미 강아지미 오케이 진화 복근 공개 3년 남았대. 야 얼마 안 남았다 이제. 근데 많이 남았대요? 여러분 잊을 것 같은데 3년이면 좀 많이 남았는데요? 3년이면 24이니까 11주년 되네. 많이 남았네. 아직 운동만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대충 대충 운동? 뭐라고? 야 선생님 운동을 좀 지금 지성이 벨트 풀었어요 지금. 네? 아, 어차피, 지성이 아, 지성이 원래, 이제 딱 복근 공개할 준비한 거. 아니야. 아, 원래 바지가 벨트가 할 필요가 없는 바지인데 이 벨트가 그 있어가지고. 어 지성 씨 벨트가 되게 이쁘네요. 요새 사셨나 봐요. 이거 2년 전인가 3년 전에 산 건데. 죄송합니다. 네. 네. 관심 좀. 짱구네 집에 새로운 물건만 있는 이유? 짱구네 집에 넌센스래요. 짱구요? 네. 짱구네 집에 새로운 물건만 있는 이유는? 진짜요? 네. 신짱이니까? 말릴 상하냐. 말릴 수 없어서요? 더 해봐. 어떡하지? 어떡하지? 맛있다. 맛있다. 부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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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답이 뭔데요? 아니 질문만 던지고 어디 가는 거야? 사람이 가장 이제 화나게 만드는 거지. 1. 이제 뒷말 안 하기. 2.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질문 약간 지금 그 묻힌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는 말은? 신영만. 신영만. 짱구 아빠 이름이 신영만이잖아. 나 이 정도로 깊게 한 거 안 봤어. 그렇군요. 아, 몰랐어요. 오케이. 아빠 신용만 씨인지 몰랐어요. 짠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 드립 하면 좀 재밌게 봐. 아 여러분들 이거보다 좀만 더 재밌는 거 없나요? 아니 뭐 그만 그 빵 하고 터지는 거 있잖아요. 아, 왜냐면 내가 나는 그 CJ들이 CJ는 진짜 웃기거든. 웃기긴 해. 이 정도로 멈출 수 없어. 아니 지금 나 웃긴 드립 지금 검색하러 가셨잖아요 지금. 지금 온다 이제 곧 온다. 우리 신인들도 약간 그거 있어가지고 아 우리 좀 완전 기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신인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마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필 그 정도였네. 우리 부담돼. 안 돼 얘들 넌센스로 도배돼. 아, 나 진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야, 진짜 나 기대돼. 기대돼? 어 어떻게 올까? 기대된다. 이마크다? 잠시만요. 차 가운데서 차중에서 제일 차가운 아니 차 가운데가 어디게 차 가운데. 햄버거색은 버건디. 소가 노래하면 뭐? 아닌가? 어? 세상에서 제일 이쁜 공중주는 시즌이죠. 근데 소가 노래하면 뭐예요? 지금 뭐야? 소가 노래하면? 소음? 소음. 근데 뭔가 아니야 소음이 아닐 것 같아. 소 소데스카. 웃긴 거 하나 발견하긴 했어. 누가 와 저분 못하겠지? 뭐지? 소송 뭐지? 단체 소송. 소송 오, 웃긴데? 소송이래요. 아니 나 이거 아니야. 이제 살짝 좀 위험해. 소송. 오케이. 소송 패스. 오이가 집을 나가면? 우리가 오이가 죽으면은 아는데. 뭐예요? 오이 무침. 오이가 집을 나가면? 오이 화장실을 많이 가는 나라. 화장실 많이 가는 나라. 화장실 많이 가는 나라? 철러나라. 철러런진 나라. 좋아한다. 아니 이거 철러가 보면 어? 이탈리아가 스파면 이거 아니야? 스파게티? 아 그러네. 다음. 그러니까 네 다음 참가자요. 네 다음 참가자. 뭐 공채야 뭐지. 여러분 그냥 답도 옆에 같이 써주세요. 같이 볼게. 아니 이게 무슨 뭐 어떤 질문의 답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금방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 혹시 이 방에 물이 있을까요? 없어. 여기 전용 방이거든요. 네. 없어요. 아 물이 없네. 콜라밖에 없어요. 남의 방에 가서. 아니 막 뭐야 이게. 뭐지? 최저임금 받고요. 네? 무가 얼면 무빙? 무빙? 무빙 그거 진짜 재밌어. 헐크 뭔데? 뭐야 그 정도야 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거에 터져가지고 뭐예요? 뭔데? 볼 의미 없는 거였어? 아니에요 그냥 텔레토비 나나가 지구에 오면? 낮에면 지구 온난화. 어 아니야 이거 미쳤다. 지구 온난화 이거는 이거 대상인데요? 아니에요 멀었어요 지금. 멀었다고? 네. 이거는 진짜 대박이네. 일단 참가상 드리겠습니다. 뭘 참가상이야 이게. 왜 이렇게 깜깜해. 방금 내가 엄청난 걸 봐가지고
아니 그 이상으로 없어. 근데 왜 말은 아니에요? 말은 안 되는 거였나요? 좀 애매해요. 아 오케이. 네. 지분 하나는 아니 이게 참가상이라고? 아 뭘 본 거야? 이쪽도 어 이쪽도 대상 한 분 나오신 거 같은데. 네 이런 게 대상입니다. 알겠죠? 아 와 이거 너무 세네. 죄송해요 오늘 대상을 받으신 분들은 말을 알려드릴 것 같아요. 그거 같아요. 있어. 군만두가 군만두를 영어로 하면 서비스 right. 아. 서비스 군만두는 서비스. 어 그렇지. 그러니까 군만두를 영어로 하면 서비스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물을 영어로 하면 셀프야. 어. 군만두는 서비스, 물은 셀프. 그러면 물 물만두는 셀프 서비스. 어. 어. 나 이건 약간 잠시 그 대기실로 가시고 대기실? 네. 셀프. 너 나한테 마들렌? 마들렌. 오늘 좀 귀여웠다. 이분은 퇴근하시면 돼요. 애써서 이제 자리 돌아가시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귀여운데? 나한테 마들렌? 나한테 마드리드? 너 나한테 마크? 오케이. 너 나한테 마지막 첫사랑? 지금 다 퇴근한 거죠 지금? 네 거의 다 퇴근한 거 같아요. 나도 그런 거 같아요. 바라고 약간 아 네 지금 이거 목걸이를 못 걸었어요 아직 제가. 근데 아 나는 지금 왜 바보야 뭐야? 뭐야? 너를 보는 방법은? 와 근데 이거는 와 아 이거는 진짜 못 말하긴 하는데 절대 말할 수가 없지만 진짜 천재다. 아니 나 막 이상한 건 아닌데 이거는 약간 웃음을 넘어섰어요. 와 이거는 좀 뭐라 해야 되지? 기발한 생각이야. 존경하거든요. 아니 이분은 진짜 뭐야? 약간 와 천재. 네 저는 진짜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와 대박이다. 난 천재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와 아니 이게 생각보다 야, 진짜 천재다. 드립도 저거. 수비가 있네요. 네 드립도 이제 근데 좀 세다. 네. 근데 와. 여러분 아시죠? 자극적인 게 웃겨요. 아마 막 10군은 아닌데 이게 좀 네, 말하기 좀 그런 날 돌잔치 돌잔치. 와 대단하다. 아 근데 우리 너무 여기만 지금 너무 빠졌으면 안 돼요. 아 너무 좋은데. 아 이거 계속 이게 하다가 찾다가 지쳐져. 왜 너네끼리 놀아? 아니 재밌다. 난 직원 누나가 약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웃겼는데. 직원 누나 대박이다 진짜. 같이 구성. 같이 구성. 여자 이런 여자를 이거 가장 잘 보이는 배우. 네. 개랑 사람만 사는 지역은? 개가 옆으로 걸어 아니 앞으로 걸어? 개랑 그러니까 개와 사람만 사는 지역. 그러니까 아이? 개가 아이? 어이? 어 그 강아지. 아. 개 살고. 아니 견 지역. 아빠가 힘이 세면? 아빠 힘 세. 부가 세. 아버지 아 소가 감전사로 죽으면 어우 술 맛 어 우 사인 볼트. 와 와 이건 진짜 이분 이건 대상이다. 본상 드리겠습니다. 겁나 까다롭네. 우 사인 볼트는 진짜 레전드다. 천재인데 근데 그만 읽으면 안 돼요? 이거 누구야 이거? 우리 10분 동안 못 봤어 지금. 이거 누구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그거 같은데 그 립밤. 아 왜 왜요? 아니 우리 너무 이거만 하지 마자. 이거만 오케이 하자. 네 끝.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오늘 대상 수상자 분들은 네. 합격자 대상이 누군데 근데 나중에 마음속으로 네. 아 근데 보시면서 댓글 보면 되게 웃긴 게 많았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네 오늘 대상 받으신 분들 제가 오늘 꿈에 나타날 예정이니까요. 저건데요. 네.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평범한 사람 누구야? 네, 쉽지 않습니다. 아 근데 진짜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대단한 게 많았어 아주. 네. 어메이징한 게 많았어요. 제가 와. 또 너무 또 CJ들의 약간 승부욕을 발동시켜가지고 아 지금 찾다가 지쳤어. 네 맞다고 하네요. 아 이게 어쩔 수 없이 라이브에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그쵸 그쵸 그쵸. 아 근데 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지구온난화 우사인 볼트 막 이런 걸 어떻게 안 간 걸까? 와. 네 뭐 나 아까 뭐 있었는데? 좀 있어? 아니 벌떡? 얘기할 거 있었는데 까먹었어. 뭐가 있을까? 뭐였지? 아 졸려. 안녕히 주무세요. 주무시죠. 우리도 이제 자야지 곧. 네. 여러분들 몇 순간에 오늘 벌써 이렇게 뭐냐 거의 40분 넘게 어쩌다 보니 그래? 네. 아 진짜네. 라이브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우리 도라르방이 서커스단을 보고 하는 말. 제주도 좋다. 어떻게 알았어? 아 이거 정도는 뭐 좀 안 해. 어쨌든 간에 이번 이틀 동안 SM 타운도 했고 그리고 그 전 이틀은 또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네 뭐 찍긴 찍었죠 뭐. 아 그 네, 거기까지. 네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저희는 뭐 내일 돌아가지만 돌아가서 이제 또 댓글에 아재 개그만 일단 가는 거니 아니요 여러분들 아, 아까 전에 저희가 질문도 많이 해줬죠 그쵸? 아 그리고 한터 차트에서 상 받았잖아요 그거 저랑 철러랑 마크 형 맞죠? 근데 내가 나도 다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가 딱 그거였을 거예요 그 제노 형이 준비하고 있었고 그때가 내가 찍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알아요, 알아요, 네, 알아요. 아니야, 나 찍고 있을 때 알았는데 나는. 아 그래? 내 다음에 바로 전형이었고. 맞아. 어쨌든간에 여러분들 한타 차트도. 예, 강하신 모든 분들 너무 네. 수고하셨고 상주저도 너무 감사하고. 이제 신이 되고 왔어요. 아 진짜요? 아, 그래? 아 진짜 대박이다. 신이 여러분들 또 저희 또 길을 살려주겠다. 가신 분 너무 진짜 수고하셨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어디서 했어요? 그 DDP에서 했고요 무대가 없어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아 어쩔 수 없겠죠 아, 다른 분들은 무대를 하셨어요? 네 다른 분들은 하셨고요 저는 이제 스케줄 이상으로 인해서 이제 생명밖에 못 가게 되었지만 잠깐의 대상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고 어쨌든 이번 일본에서도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아, 공연이었어요 맞아요 작년이니까 그쵸 그 어쨌든 서클 차트인데요? 그리고 또 뭐 드림쇼 무대는 드림쇼 일정도 나왔잖아요? 드림쇼 3 그거 되게 쉽지 않은 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진짜 안 좋은 아 뭐 많은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시즌이겠지만 뭐 쉽지 않네요 쉽지 않겠지만 또 우리 시즌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든 또 정말 소중한 시간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원하시고 바래 주신다면 또 앵콜 콘서트로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때 대관이 된다면? 아 근데 또 약간 좀 다르긴 해요 그 앵콜과 이 살짝의 아, 봄 콘서트는 살짝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고척돔 너무 다르긴 했어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뭐 못 왔다 하면 맞아 그때 뭐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니까 그쵸.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앵콜 콘서트는 막 그렇게 막 콘서트가 막 뒤바뀔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도 그때 오셔서 약간 그때 콘서트의 느낌을 최대한 또 살려서 하는 느낌이니까 그때는 뭐 더 발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긴 해요 네. 더 갔다 오면 실력이 늘어났어요 네 다 늘고 있죠 어쨌든 근데 아직도 우리 시즌 여러분들 그 주경기장에서 했던 콘서트를 못 잊고 있는 아니 그 날씨 주경기장에서 그 헬피 부르는 영상이 있어 아, 시즌이 분들이 난 북극성 저도 북극성 북극성 오케이 오케이 헬피 그래서 헬피 부르는 그 풀캠이 있어요 맨 위쪽에서 주경기장에서 네 너무 예쁘더라고 예뻐 와 진짜 그 공기 자체가 이미 달랐어 딱 너무 주경기장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좋은 날씨에 뭐 비록 추석이었지만 저는 진짜 그게 진짜
진짜 치기가 좀 레전드긴 했는데. 그 진짜 사람이 그 느끼는 그때 그 이 온도와 날씨와 이 분위기 자체가 야외는 아예 다른 것 같아. 분위기. 그래서 만약에 그걸 느꼈잖아? 그럼 그걸 진짜 오래 못 잊어. 근데 나는 딱 하나 아쉬운 게 그때 뭔가 내가 조금 뭔가 못했어 그냥. 아 근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큰 공연장에서 어쨌든 첫 무대이기도 했고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제대로 된 월드투어도 이번이 처음이었고 그리고 또 사실 주경 기장은 약간 어쨌든 밑 뚜껑이 열려있으니까 공기가 되게 잘 들어오잖아요. 아, 그래서 그쵸. 뭔가 상쾌한 느낌이었고 또 고척에서는 또 무대 장치를 또 많이 쓸 수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내 공연장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위에 뭐 이렇게 막 많이 달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척은 조금 더 다듬어진 드림쇼 2? 그쵸, 맞아. 였다. 2.5였지, 드림쇼 2.5. 그냥 저는 아니요. 고척에서 한 그 무대로 인트로? 네. 무대로 인트로가 진짜 뭔가 소름 돋더라고요. 애찬이 목소리 나오면서 그 영상 봤어요. 야, 나 영상 봤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 펜라이트 이렇게 자자자자자자자 그 제가 팬분들 아이디어를 제가 이제 말해서 야야야 네. 여러분들 빨리 잘했다 칭찬해 주세요. 근데 이 많이 받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드림쇼 3가 나왔고 이제 저희가 또 달릴 준비만 남았기 때문에 Run it. 예, 또 저희 또 이제 에? 봄이슈다. 네, 약간 유행 지나긴 했는데 아니, 진짜 얼마 전에 녹음을 했는데 녹음 그 탑라이너 써주신 작가님이 그 일곱 분 맞아 근데 같이 그 녹음 디렉해주셔 오셨는데 갑자기 그 녹음 끝나고 폼 미쳤다 이러는 거지. 나도 그랬는데. 맞아.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가 폼 미칠 예정이니까 그건 또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좋아요. 저희는 또 내일을 위해서 이제 슬슬 씻고 좀 휴식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먼저 잘래요. 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밀라노로 갑니다. 가 이탈리아 제노. 제노, 제노 근데 진짜 지금 몇 시간 안 남지 않았어요? 오, 이탈리아랑 성이 똑같네. 이탈리아, 이제노. 사실 오케이. 씻고 곧 있으면 출발해야 되긴 해요. 근데 형, 좀 비행기에서 자야죠. 그쵸. 네, 이렇게 우리 슈퍼스타 제노를 데리고 가신 우리 페레가모 여러분들. 네? 예?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제노가 이렇게 힘든 스케줄 와중에 정말 이렇게 밀당을 이렇게 푹 하고 가니까 맛있는 거 꼭 많이 먹여주시고 좋은 호텔에 네 좋은 그런 옷 같은 거 예쁜 거 입혀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매니저세요? 보고 계실까? 모르겠어요. 매니저세요? 아, 예, 약간 그런 마음이 약간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오늘도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고 씨 여러분들 뭐 하는 거야 지금? 허리가 좀 아팠어요. 허리가 아팠어? 허리가 아팠어. 네. 어쨌든간에 저희는 또 금방 다시 이렇게 컴백해서 여러분들께 멋있는 모습을 쫙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성 씨, 제노 씨, Everybody.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붙이. 여러분 마지막 인사해. 너가 가운데로 가. 가운데로 가. 지금 너 자꾸 얼굴 잘려놔. 여러분 안녕. 안녕. 아니 뭐 어떻게? 애교 한번 부리고 가야지. 그러면은 다 같이 뭐 할까요? 다 같이 하면 뭐 금방 하죠. 어떤 거 원하세요? 기대돼. 잠깐만. 이게 엎어갔어. 뭐 하고 싶어요? 약간 나 근데 내가 하트 만든 게 있어요. 어떤 거?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하트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트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죠, 하트. 어때요? 무슨 모양이죠? 하트. 조금 뱀 아니에요, 뱀? 아니면 이렇게 하던가. 하트? 이렇게.
어때요? 이 오! 뭐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 그거 좀 신기하다. 근데 아니 진짜 이거 근데 어때요? 봐봐요. 봐봐. 손톱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 보여주면서 하트 조금 아 이거 좀 내려가야겠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게 뭐야 이게? 괜찮지 않아요? 뭐 손톱 검사하는 거 그냥 손 뭐야. 그냥 손톱 자랑인데 지성아 그런 거 더 잘랐어요. 오케이 아무튼 나 할까요? 응 기대돼. 나 갑자기 아이디어 사라졌는데. 민사 기대하시되 구다사이 해봐. 자 도성 그것도 있어요. 눈을 이제 혼합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다음. 아이씨 장가상 아이씨 아니면은 자 다음 지성 들어오세요. 아 아니 나 이거 괜찮을 줄 알았네. 다음 지성 다음 지성 오글거려?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아무거나 해봐 제발. 아니 뭘 특별한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인사하라는 건데. 아 그래?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건데. 여러분 저희 이제 갈게요. 갑니다. 여기까지 드리블 JJJ. 드리블 JJJ.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꺼주세요 지성씨. 안녕. 드리블 드립니다.